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DJ 오빠들, DJ 오빠들한테 신청곡을 쓰던 음악다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현임 씨? 네. DJ 오빠한테 음악다방 신청곡 쓰던 이야기 좀 한번 들려주세요. 그때는 저기 전부 다 여학생들이요. 진짜 이쁘게 글씨도 이쁘게 써가지고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DJ 오빠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딱 보내는 것만 딱 하거든요. 저 또 그때 편지, 어니언스의 편지 이런 거 신청곡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잉크도 하고 그랬어요. 빨리 털어달라고. 네, 많이 털어주셨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털어준 적도 있고 뭐 음악 다방에 가면은 저기 건강을 위해서 저는 또 쌍화차를 먹었어요. 그 시절에? 예. 그 쌍화차에 계란이 들어가나요? 계란이. 그것도 먹고 저 판지. 그걸 팔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어렸을 때도 건강을 비싸요. 생각해가지고 비싸요. 그 비쌉니다. 그거. 네. 그거를 사서 먹고 했었어요. 디즈니는 한 잔 안 줬습니까? 아, 그 당연히 가죠. 네. 배달. 그때 보면 DJ 인기가 좋았죠. 네. 왜냐면은 뭐 사탕 껌 들어오는 건 신청주다 예쁘게 하는 건 이유도 정말 당연한 거고 가끔가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래서 DJ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3번 테이블 어제도 오셨더니만 오늘도 오셨네요. 참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아주 그 가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아 잠깐 음악 도중에 잠깐 아 손님 중에 태용성 씨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그때는 전화가 휴대폰이 없었으니까 그런 정도까지 맞아. 예를 들어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 건 누가 했느냐? 다방의 아가씨, 그걸 옛날에 레지라고 그랬죠. 레지가 이제 손님이 이제 전화가 오면은 레지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디스크 자키한테 썩 밀어줘요. 디스크 자키가 이제 음악 중간 이렇게 중간에 그것도 아주 탁 밸런스도 잘 맞춰서 합니다. 그냥 딱 해서 하는 게 아니라 DJ가 음률에 맞춰가지고 음악이 쫙 줄어들면서 손님 중에 백영희 씨 전화 왔습니다. 다음부터 전화 받아주세요. 예,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여학생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맞아요. 여학생들한테. 맞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었지. 예, 레지 분들도 인기가 좋아갖고 저희는 레지라고 같이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레지도 인기가 제가 제일 예쁜 레지를 주로 챙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이게 저희하고 틀리죠. 이메일로 출연 마스크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마스크를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우리 MC에 보시는 여기 선생님하고는요. 네. 굉장히 저하고는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나서 거리감이 많이 갑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음악 좋아합니다. 저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강희 작사를 하시는 분이라 유명한 작사세요.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저 송대관의 덕분에 엄청 인기잖아요. 남진의 모정 다 작사하시고 또 잔일이의 또 바보 사랑 덕분에 한번 틀어볼까요? 네. 아, 덕분에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아, MC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진짜 가수도 하세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가수 하시잖아요. 네, 가수도 하시고. 네, 제주도에서 공연도 하셨고요. 근데 이거 덕분에가요. 네. 여기 곡을 올리질 않았네요. 닥터리라고 하죠. 아, 좀 닥터리라고 했을 텐데. 닥터리요? 네. 아, 예, 찾아볼게요. 아, 이것도 없습니다. 닥터리가 없어요? 네. 작사하신 거 맞죠? 예, 예. 좋은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제가 노래하고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 노래가 있네. 제 이름 치면 안 나오죠? 쳐볼게요. 이영만님 쳐볼게요. 이것도 없으면 제가 좀 민망할 것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네. 이거 맞나요? 아, 그거 아닌데. 괜히 제가 죄송해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아까 모정도 아니 안 남진이라 했는데 아직 안 올린 것 같아요. 네. 빨리 연락하셔서 올리시라고. 네. 네. 그래야 되겠다.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58 수다방 그 시절의 오랑우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죠? 네. 네. 오늘은 그 시절에 우리가 즐거워했던 오락, 놀이, 문화를 통해서
흐뭇한 시간을 가져봤죠? 네. 네. 그 시절에 여러분들이 다녔던 고고장, 네. 또 함께했던 음악다방, 또 친구들.